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구와 데스크테리어에 관련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뉴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가 지금 네. 새로운 직장 다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면 또 분야가 좀 많잖아요. 네네. 막 어떤 쪽의 그래픽 디자인인지. 마케팅이나 그런 네. SNS 그 컨텐츠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막 카드뉴스 같은 그런 네. 거 브랜딩하는 그런 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색깔 같은 걸 좀 되게 예쁘게 꾸미신 거군요. 근데 이 집에 네. 지금 같이 남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 안방에다가 이렇게 꾸며놓은 이유가 있나요? 남편이 원래 재택을 하는데 네. 재택을 하면 회의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회의를 계속 해가지고 네. 제가 좀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안방에다 데스크를 옮기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 데스크고 네네. 남편분 거는 아예 따로 방을 뺐다. 네네네. 저는 아까 전에 남편분이라고 하길래 이쪽 방이 남편분 건가?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했어요. 바로 뒤에 침대가 있는데 회의를 많이 한다고? 그런 거. 저쪽 방이 그 남편 그 책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데스크 셋업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대략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네. 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짜잘짜잘한 소품들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그래요? 네. 궁금하니까 가격이랑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컨셉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꾸미신 거예요? 저는 일단 제가 취향이 담긴 물건으로 꾸미고 싶어가지고 네. 저쪽 전에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물건 많이 놔두고 네. 이쪽에는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여기 노트북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러면 키보드는 어떻게 치신 거예요? 키보드요? 네. 키보드 그냥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보통은 네. 그렇게 거치대에 올려놓으면 아래다가 네. 키보드를 두시는데 좀 가까이 해가지고 네, 이렇게 치거나 네. 아니면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 꺼내가지고 네. 근데 이거 되게 독특하네요. 이거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제품인데 네. 이거는 색깔을 직접 칠하신 거예요? 이거는 스티커거든요. 네네. 불투명 약간 한 스티커인데 색깔별로 해놓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붙여놨어요. 이러니까 약간 제가 알고 있는 키보드긴 한데 이거 네. K380인가 그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뭔가 또 색다른 느낌이 또 나네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3,000원, 4,000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예쁘다 이렇게 하니까 또. 근데 이렇게 위쪽에다가 노트북하고 하면 이게 타이핑할 때 안 가라앉나요? 조여지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에다 조여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나사로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 그 정도면 안 내려가요? 네네. 그러네. 꽤 네. 눌러도 안 내려가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네.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네, 360도로 회전 가능해가지고 네. 그래서 편해요 이게. 이거 한 4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4만 원대면 또 괜찮은 느낌인데요? 네네. 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거치를 해두셨는데 요거는 보통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편집을 그냥 아이패드로 아이패드로 해요? 네. 로봇퓨전 써가지고? 저 블루라는 어플로 하거든요. 근데 네네. 원래 프리미어 썼다가 네. 제가 그냥 이동하면서 네, 하려고. 그리고 이쪽에 되게 조명들이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여기 나오는 메인 조명? 스탠드 네. 조명?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건 이케아 제품이고요. 이케아에서 이런 게 나와요? 네, 이케아 독소등인데 네.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안에 있는 전구까지? 네네네네, 같이 해서. 거기에 약간 이런 것도 좀 포인트를 준 게 이것도 네네. 원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편집물을 그냥 이렇게 달아놨어요. 예뻐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네.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사소한 건데. 네. 제가 그 원래 네. 그 편집물 모으는 걸 수집하는 걸 좋아해서 네. 이것저것 엄청 모아놓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런 거 버리지 않고 네. 모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 또 조명이 요거 간접 조명으로 있는데 요건 네. 어떤 조명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조명인데 네. 버섯 조명이에요. 버섯 모양 조명. 네.
네, 약간 이렇게 휘오를 치듯한 그런 토네이도 조명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이거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가성비가 괜찮은데요? 원래 그 막 버섯 조명 되게 그 렉슨 거였나? 보통 네네.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요. 네, 이 친구. 얘는 이제 약간 네. 네임까지 조금 있어서 조금 네. 비싸다 가격 맞아요. 대비. 그런데 얘는 가성비가 좋은 느낌이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3-4만 원대 아니고 네. 2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아오. 2만 원대였어요. 훨씬 더 저렴한 느낌. 네네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또 여기 수납하는 것들이 진짜 예쁜 것들이 많아요. 네네.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 이케아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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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가성비 있는 걸로 네. 그래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케아 건데 이게 원래 그 지류함이에요. 지류함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 이제 종이 같은 거 넣는 네네. 그런 지류함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네. 저 이렇게. 약간 문구류를 좀 정리해가지고 넣어놨어요. 한 4만 원 정도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좀 그래서, 되게 사고 싶다. 네, 3-4만 원 정도 했던 네.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좀 앞에 보여가지고 약간 네. 좀 덜 깔끔한가 싶기도 한데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서랍에 네. 다 뭉쳐놓으니까 되게 깔끔한 좀 느낌이 나요. 네네. 이런 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는 펜트레이. 펜트레이? 네, 펜트레이고 이거는 그냥 캠브로 트레이인가? 캠브로 네. 트레이요? 네네, 이게 그 엄청 많이 색깔도 다양하고 크기도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이 예뻐가지고 네네. 제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 이런 거는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아, 다이소에서 네, 천 원, 천 원에. 아, 근데 저 궁금한 네. 게 이런 트레이 같은 거를 구매할 네. 때 네. 이런 거는 다 사이즈를 미리 다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넣을 속셈으로 구매를 하신 거예요? 네네. 와, 이거 거의 다섯 칸 정도, 네 칸 정도인데 이거 채우려면은. 아니 근데 원래 네. 이 제품들이 모두 이 데스크에 나와 있었거든요.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구매했거든요, 이거를. 아,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너무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근데 네. 사실 이 제품은 4만 원이었는데 막상 따져보면은 여기 한 10몇만 원 쓰였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게 컵은 아니죠? 이제 컵 형태에 이제 네. 그 오브제인데 네. 여기다가 책 꽂을 수도 있고 책을 꽂는다고요? 아, 책 연필을 꽂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연필. 연필을 꽂을 수도 있고, 아~ 네, 그 약간 소품 같은 거 네. 넣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네. 있는 요 장식은 시계인 네, 거죠? 네, 이거는 시계이고요. 네. 이게 엄청 품절이 빨리 되고 제가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받은 제품이에요. 한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네. 이거 41,900원인가? 41,900원? 네. 딱 그래도 엄청 비싸진 않은. 네. 이 비믹스라는 이 시계 브랜드랑 네. 그다음에 이 그래픽들이 네. 이나피스케어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한 거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게, 되게 약간 네. 진짜 오늘의 집이나 아니면 인스타 감성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네. 책상 많이 꾸미시는 것들 있거든요. 이런 네. 거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 그냥 명암 집게? 약간 명암 집게? 네, 원래 명암 같은 거나 그런 거 꽂아놓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여기다가 엽서 꽂거나 네. 이렇게 그냥 제 좋아하는 편집물 꽂거나 이래요. 아, 요것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요거랑 네네네. 좀 같은 결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데스크 쪽 옆에를 보면은 수납들이 네. 되게 예쁜 네. 것들이 많아요. 네네. 먼저 요 조명부터 한번 볼까요? 아, 이 조명은 이제 바우하우스 조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그 오늘의 집에 검색해서 네. 저는 구매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네. 남편분이 쿠팡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쿠팡은 언급을 안 하세요? 네. 쿠팡 제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한 10만 원 좀 넘게 주고 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슬슬 가격대가 좀 있군요. 네. 여기서부터. 그래서 300만 원이 된 거구나. 아, 사실 저는 처음에 네. 이제 여기 간단하게 둘러봤을 때 네. 3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했는데 아 점점 가격대가 네. 이제 슬슬 있어지는 느낌? 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매거진 렉이라고 하는데 매거진 렉?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책 같은 거 꽂거나 근데 저는 이제 노트나 책 이런 거 편집물도 꽂고 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쁘게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집게 같은 것도 네. 같이 나온 건 아니죠? 네네 이것도 따로 구매한 거고 약간 펜코라는 브랜드에서 네. 네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 이런 집게도 브랜드가 있어요? 네네 이게 문구 그 브랜드예요. 아 문구 브랜드. 네네네네. 이거는 네.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이거 북 스탠드.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책 올리는 아~ 북스탠드예요. 접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쏙 넣어놓고 아~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요 시계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무인양품 제품인데요. 아~ 이게 이름이 공원시계라는 제품이에요. 공원시 아 네, 이렇게 있으면 공원에 네, 있는 우뚝 서 있는 그거구나. 네, 그 여기 숫자판이 공원에서 네. 보이는 그 시계 숫자판이랑 비슷한 숫자판으로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네.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비싼데.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 있는 요거는 마스킹 테이프인 거죠? 네, 요거는 뭐예요? 제품인데, 아, 요거랑 같은 거예요? 네, 같은 라인 제품인데 이렇게 아. 마스킹 테이프만 꽂을 수 있는 전용. 아, 원래 마스킹 테이프만 넣으라고 네,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있으시면 좋겠군요. 네. 그리고 밑에 쪽에 네네. 요 장식은 뭐예요? 이거 친구가 그 집들이 선물로 아. 이제 사다 준 건데 네. 약간 오브제 같은 거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네. 장식품이에요. 이런 거 약간 모양이 귀엽다. 얘가 떠받치고 있는 그런 귀엽죠? 느낌. 네. 그리고 밑에 쪽에 또 수납을 네네. 위한 정리함이 있는데 네네. 요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예, 이거 자이소에서 제가 네, 수납함 구매한 건데 저는 약간 네. 이거 좀 가격대가 좀 있어 보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본 아, 건데 아 그래요?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2단으로 되어 있는 수납함이에요. 아~ 트롤리가 되게 특이하게 열리네요, 이게.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아~ 오, 이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이거 한 1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아, 트롤리 치고 가격대가 조금 네. 있네요. 요건, 이런 건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런 거, 요 트롤리 같은 거는? 아, 이거는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어요. 아, 거의 이태와 네. 오늘의 집의 콜라보군요, 네. 여기. 그 관계자분은 아니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100% 내돈내산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밑에 러그가 파란색으로 되어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 방에서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제가 네. 좋아하는 거울이 여기 있거든요. 아, 이쪽에 거울이 숨어 있었구나. 네. 네. 거울이 있는데 네. 이게 미오미두라고 약간 브랜드인데 쿠션감이 있는 아, 네네. 브랜드예요. 네. 제가 진짜 고민을 엄청 하다가 네. 가격대가 살짝 있어서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 가끔 쓰요. 네, 그리고 25만 원. 여기서 이렇게 네. 보는 데스크도 되게 예뻐요. 여기서 보는 아 요렇게 보는 데스크? 네. 아 요렇게 보는 아 요렇게 보면 예쁜 네 예쁘다. 이런 블라인드에 작은 화분을 달아두셨어요. 네네. 이런 거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거 행잉 플랜트라고. 행잉 플랜트? 네네. 이렇게 걸어서 네 그 볼 수 있는 식물이거든요. 이거는 조화는 아닌 거죠? 네네. 생화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네. 산이 있거든요. 아, 저 뒤쪽이 다 산이구나. 네, 여기. 여기 위쪽이 다 네, 산이에요. 산이어서 네. 푸릇푸릇한 아~ 그런 뷰를 볼 수 있어서 제가 네.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광각으로 찍자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슉 보이는? 네. 약간 힐링 되겠네요, 이게 진짜. 네. 그러다가 저 거울 너머로 보이는 네. 일하는 내 모습 네. 약간? 네.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좋아하는 네. 컵인데요. 이게 종이컵이 아니었구나? 네. 아, 네, 네. 그 나페이퍼 컵이라고 네. 이게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그 리사이클 브랜드라고 푸에버코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렇게 디자인한 그 컵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사실 종이컵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름부터가 나페이퍼 컵이구나. 네, 너무 귀엽죠. 네. 2만 원인가?
머그컵 치고는 네. 또 막 엄청 비싸진 않고 네네. 또 저렴하지도 않고 네네네. 딱 그 정도. 네네. 그래서 이 종이컵 모양의 그러니까요. 형태인 게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 제품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저 진짜 약간 요거 때문에 네. 아, 그냥 종이컵인가 하고서 그냥 넘어갔어요. 좀 큰 종이컵이네 이러고서. 그러면은 요런 이제 소품들을 모으려면은 이제 편집샵을 직접 좀 둘러보시는 거예요? 네네. 저 약간 투어 같은 거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하고. 네. 네. 아 그리고 혹시 또 추가로 추천하고 싶으신 제품 있으신가요? 아 추가로 이제 추천할 제품은 네. 저희 거실로 가시면 네. 여기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캠핑이나 네. 나가서 그 사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러게 되게 작네요. 네네. 빔 프로젝트를 살 때가 이렇게. 어 이거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여기다 써가지고 보고 있어요. 어 네. 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설치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 한 20만 원 정도. 네. 아, 요 기기만 하면은 한 16만 원 정도. 아, 스크린이 한 4-5만 원 이렇게 하고. 네, 네, 네. 네, 그럼 이렇게 데스크 셋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데스크 테리어랑 문구 관련된 콘텐츠로 그 포근이라는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팅스 애토미라는 채널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 와 주세요. 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댓글로 가셔 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